선장 같은 느낌? 마리나니까 바다나 해안 쪽 생각나. 바다와 배, 그리고 파도를 즐기는 사람들. 마리나와 함께 생각나는 이미지들인데요. 그렇다면 마리나 전문가란? 해군 같은 거. 배를 운전하시는 약간 항구 그런 쪽 전문가? 바다하고 관련된 직업 아닐까 싶네요. 국내에는 생소하지만 지리적, 문화적으로 차세대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마리나. 그리고 이와 함께 주목받고 있는 직업, 마리나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해양 레저 활동 인구가 늘어나면서 마리나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요트를 운행하거나 정비하고 또 항만에서 근무하는 마리나 전문가 또한 해양 레저에 특화된 직업군으로 이미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전문성을 인정받으며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매해 세계 최대 보트쇼가 열리는 미국 플로리다에서 마리나 전문가들의 생생한 직업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마리나란 라틴어 해변의 산책길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1928년 미국의 전국 엔진보트 제조협회가 온갖 종류의 오락용 보트류를 위한 계류시설, 수역시설 및 이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서비스 시설을 갖춘 일종의 항만시설에 대해 마리나란 용어를 사용했는데요. 마리나는 선박을 보관하기 위한 시설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호텔, 레스토랑 등을 포함한 폭넓은 개념이라 할 수 있는데요. 마리나 전문가는 선박의 계류와 운항 정비, 그리고 항만시설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So there's everything from a paddleboard that you stand on, to diving equipment, to what's called the center console, to a cruiser, to a sailboat, you know, with a mast, to a trawler, which is a slower boat for exploration and extended cruising, to speedboats, to sport fish boats. So when you see these boats here with the towers and the outriggers to catch fish, to cruising yachts, all the way up to mega yachts. 미국 최대의 마리나 박람회, 포트 로더데일 보트쇼가 열리는 플로리다주. 플로리다주에 857만 달러의 경제 효과를 가져온 이 행사는 1955년에 시작되었습니다. 마리나 산업이 발달한 플로리다에서는 마리나와 관련된 각 분야 전문가들이 일하고 있었는데요. So in a marina, there's jobs, there's dock masters, there's people that take care of the boats. So there's people that clean the boats, maintain the boats. There's dock hands that help people tie up the boats, maybe provide goods and services, maybe go get something, help out that way. In the shipyards, there's welders. There's people that weld. There's people carpenters. There's fabricators. There's painters. There's electricians, and so we have a host of career paths here. So there's a lot of career paths in the marinas also. Fort Lauderdale has some of the best marinas in the world. 미국의 마리나 전문가들은 고소득 직종으로 인정받으며 제조와 관리,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요. Yeah, my job is to manage the logistics of this marina, to know who's coming into the marina, who's leaving. Also, I need to manage the benefits that these customers have, so shore power, water hookups, the restaurants on site, anything that we offer, I need to manage. 레저 선박 운항사의 경우 미국에서도 선박 운항에 필요한 자격증을 갖추는 것이 필수라고 하는데요. 이와 함께 선박에 대한 지식과 간단한 정비 기술이 필요합니다.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는 현장 경험에 따라 승급이 이루어집니다. First step is get your STCW license. And after that starts sea time. Be a deckhand, a mate, or a stewardess. 레저 선박 정비 수리원은 요트, 보트 등 레저 선박의 정비, 수리 및 유지 보수를 합니다. 레저 선박의 엔진을 비롯한 주요 기계와 장비를 주기적으로 점검, 정비하는 일도 포함됩니다. 이외에도 마리나 선박을 개발하거나 홍보, 마케팅 분야에서 근무하는 이들도 마리나 전문가의 범주에 속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마리나 전문가 필 퍼셀 씨는 마리나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으로 마리나 서비스와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기반 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Make it easy for them, give them a good product, deliver good services, cleaning to marinas, have the infrastructure that supports the industry, and you'll succeed.
우리나라는 동남아와 동북아를 연결하는 허브이자 크루징 루트로서의 입지 여건을 갖춘 곳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의 해양 관광 레저 산업 육성 정책으로 마리나 관광 활성화 여건이 개선됨으로써 전문 인력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마리나 전문가가 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마리나 전문가의 현황과 함께 앞으로의 전망을 살펴봤습니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여러 해양 산업이 발전해 왔습니다. 하지만 해양 레저 스포츠를 포함한 마리나 산업은 다른 해양 선진국에 비해 이제 막 항만 개발 계획이 수립된 시작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국내 마리나 산업은 지금 태동기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삼면이 바다고 그리고 옛날부터 이제 그 해양 쪽에 많은 그 강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력에 비해서 이 요트, 보트, 해양 레저 쪽은 다른 그 선진국에서는 많이 침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마리나는 해양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조선해양학과, 해양스포츠학과 등과 연관되어 있으며 시설 자체는 호텔, 리조트와 같은 서비스업 성격을 띠고 있어 호텔 경영학과, 마케팅학과 등 다양한 학과와 전공 분야에서 진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에서 마리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일단 기본적인 그런 거에 대해서 자기가 적성도 막 하고 싶은 분들은 일단 그 요트 조정이나 이런 면허를 따셔야 되겠죠. 그쪽으로 또 관심 있는 분들은. 그리고 수리 정비 쪽에서는 이제 자동차 정비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공부할 수도 있고 아니면 따로 또 이제 우리 뭐 교육기관에서 하는 그런 데서 교육을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마리나 운영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계적인 교육기관이 아직 없는데 해외 쪽에서 또 이렇게 연수를 받아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마리나 전문가들은 마리나 운영과 선박 운항, 정비에 필요한 기술과 함께 고객을 상대하는 업무가 많아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나라 마리나 산업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 산업이 선진국의 여러 사례를 보더라도 꼭 필요하고 우리나라 그 국민들이 레저 활동을 하는데 꼭 필요한 산업이라고 활동을 이제 확신을 하는데 기존에 정부에서 인프라 투자가 너무 늦었기 때문에 지금 요트를 정박할 수 있는 그 계류 시설 아까 말씀드린 마리나 시설 이렇게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가까운 시점 안에는 우리나라가 이 해양 레저 문화가 꽃을 피울 걸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나 항만 기본 계획에 따르면 레저 선박 수는 2020년에는 2만 8천 척 이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와 민간의 마리나 산업에 대한 관심이 지속된다면 마리나 관광 활성화와 함께 마리나 전문가에 대한 고용도 늘어날 텐데요. 마리나 산업의 발전 가능성에 관심이 있다면 마리나 전문가에 도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레저 선박시설 전문가는 마리나 항만시설 운영 및 레저 선박의 계류, 운항, 정비 관리 등 마리나 산업 각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일을 합니다. 레저 선박 운항사는 선박 운항에 대한 전문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해양과 관련이 있으므로 조선해양학과, 해양스포츠학과 등을 전공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서비스업에 종사했거나 리조트, 호텔 등에서의 업무 경력이 마리나 운영원이 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고객을 상대하는 업무가 많아 서비스 마인드가 필요하며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사회 전반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관심을 가지는 것도 필요한 역량입니다.